잘 지내셨어요? 네. 뭐 할 말씀 해요. 뭐 하고 싶은 말. 어? 어, 그 생각보다 안 뚱뚱하지. 네. 그, 내가 텔레비에 그렇게 뚱뚱하게 나오는데요. 네. 그래요? 어, 생각보다 저 원래 그렇게 안 뚱뚱해요. 어. 지금 뭐 포토타임이요? 아이고 다들 애들 다 잘 커요? 네. 어, 다 결혼했어 그래? 네. 아 그랬구나. 아이고 다들 고생이네. 그 봄인데 뭐 옷이라도 사 입고 그래야? 그런 여유도 잘 안 나고 원래 그래요. 저는 옷은 괜찮아요? 네. 어, 이거는 저기 여러분 만나려고 그때 오늘 아침에 만들었고 나온 거야. 어제 밤에 10시 넘어서 재단해 갖고 12시까지 하다가 소매가 어려운 거라 어제 밤에는 소매 두 개만 만들어 놓고 오늘 아침에 몸통 다 이렇게 붙여서 괜찮아요? 네. 아우 감이 좋은 거 100% 실크예요. 비싼 거. 그 이게 포인트잖아. 이게 됐고 요새는 약간 이렇게 팔을 보통은 길게 입는 거 이렇게 입고 그러다가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올리고 시스루요. 아이고 다 그럼 저 애들 몇 살이나 되나 궁금하네. 해 저기 애가 세비상 되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. 어우 얼마나 고생이 많냐 세상에. 아이고 그렇구나. 저도 셋이에요. 그래서 이제 저 제일 큰 애가 지금 이제 제가 올해로 54살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올해 제일 큰 애가 28살 딸내미. 아우 걔는 이제 독립해서 돈 벌어. 아우 너무 좋아. 작년부터 돈 벌거든요. 자녀 교육의 목적이 딴 게 아니고 그거더라고. 내 돈 안 쓰게 만드는 거. 아 진짜 그거 아니고 별 게 없어요. 여러분 만약에 34살짜리가 집에서 계속 내 돈을 쓰면 걔는 미래 없고 나는 노후 없고 둘 다 끝장난 거예요. 큰일 나는 거지. 그래서 또 나가서 돈 벌고 우리 딸내미는 뭐 이제 결혼도 하겠고 이제 뭐 다 키웠죠 뭐. 그리고 둘째가 있어요. 22살. 그건 아들. 네. 아들 아주 정신 못 차린 새끼가 하나 있는데 아주 고2 때 자퇴하고 지랄하고 얼마나 속을 썩이고 나를 그랬는지 지금 정신 차린 지 1년 됐는데 아주 괜찮아요. 그리고 이제 딱 1년 됐어 정신 차린 지 이제. 그리고 그 밑에 막내가 또 있거든요. 이제 중학교 1학년. 아우 말도 못하게 입고 막 치마 입고 막 팔랑거리고 학교 가면 엄마가 엄청 귀엽고. 그래서 한편 생각할 때 언뜻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. 이게 뭐 엄마라 그래서 늘 이렇게 사랑에 넘치는 생각을 늘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여러분도 그렇죠? 아우 둘만 낳고 끝냈으면 엄청 편할 뻔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지만 그게 아니더라고. 막내 있는 게 너무 좋아. 왜냐하면 우리 애들 둘 다 나가 살거든요. 그러니까 애들이 금방 집에서 싹 사라져요. 엄청 복잡할 것 같아도 여러분 조금만 참어. 다 사라진다? 28살짜리는 작년부터 나가서 이제 지가 돈 번다고 오피스를 얻어서 나가 살지. 그 아들은 이렇게 사고치기 지랄하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 가서 이렇게 재즈 피아노 치거든요. 일본 가서 있지. 그리고 나서 이제 막내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. 걔 하나밖에 없어 집에. 그 막내마저 집에 없으면 아무도 없어. 아 남편. 아 여러분 잘 모르는구나. 아직 50 넘어서 남편만 집에 있다는 건 아무도 없는 거랑 같은 거예요. 그 이해를 못하지 아직. 어이구. 그래요. 그래서 작년에 같은 얘기인데 작년에 우리 막내가 저기 삼촌네 집에 가서 두 달 있었거든요. 그래갖고 집에 남편이랑 나랑 둘이 있어봤는데 되게 무서워. 진짜 되게 노후 체험 되게 무서운 체험이다. 집에 들어가면요 저기 그 어디서 많이 본 오래된 남자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없는 사람 같아. 자기가 유령처럼 다 입었는 이렇게 슥슥. 그래서 소파에 앉아있는데 그 사진이 걸린 줄 알았어요. 안 움직여서 하도 그 소파에서 계속 테레비만 보고 안 움직인다. 그러다가 가끔씩 사진이 툭 떨어졌다가 누가 걸렸다가 막 아유 무서웠네. 그래서 막내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.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이쁘게 잘 다니고 있고. 여러분들은 어때요? 한번 볼까? 20, 30대 손 들어봐봐. 20, 30대. 어디? 20, 30대. 아 그렇구나. 아유 고생 많지? 돈 없지? 집도 없고 뻔하지 뭐. 당연하죠 여러분. 서러워할 게 없어요. 생각해보세요. 결혼한 지 10년차 이하가 금방 집 사고 금방 돈 모으고.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돈은 아, 시간과 비례해요.
번 날짜가 있어야 돈이 모아지죠. 아직 돈 번 지 5년밖에 안 되고 10년밖에 안 됐는데 돈이 있다라는 건 그거는 이상한 거거든. 그러니까 서러워하지 마. 20, 30대 손 들어봐. 다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해. 나는 돈 없는 게 정상이다. 그래, 그게 정상이야. 돈 없어. 그거 계속 쫄바지 입고 다니지, 그치? 어? 애들 키울 땐 쫄바지 자세를 나 쫄바지 입고 막 놀이터 다니고. 그래서 이렇게 봄날 놀이터에서 어느 날 되게 우울하면 선글라스라도 꼭 하나 껴. 아, 진짜 패션업이라면 훨씬 덜 우울하다? 이거라도 쓰면. 그래서 20, 30대는요,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? 여러분은 어떤 생각했어요? 나는 20, 30대 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되게 충격적인 생각이 어느 순간 머릿속으로 들어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, 여러분 지금 결혼했잖아요. 뭐 하러 결혼했을까? 옛날에 훨씬 편하지 않아요? 엄마가 전기세 내주지, 물세 내주지, 뭐, 집 다 주지, 그리고 얼마나 또 뻐기면서 살았어요. 뻐기면서 살았잖아. 밥 해놓으면, 안 먹어, 짜증나, 엄마나. 다이어트 한다고 짜증나게 안 먹는데, 이렇게 지랄지랄 하면서 회사 다니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, 그 편한 데 왜 굳이 빠져나왔어요? 굳이 지가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옮겼지, 지금. 그 여러분 이쪽으로 옮겼잖아. 옮겼더니, 내가 택한 남자 있지? 다 여러분이 택한 거다? 그때 다 여러분이 앉으셔. 내가 택한 남자, 내가 택한 아이, 그죠? 내가 애를 낳았어. 근데 여러분 그 생각 해봤어요?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? 여기서 죽을 거라고 갈 데가 없다고요. 여러분 또 다른 선택이 별로 없어요. 그냥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다 죽는다고. 여러분이 택한 남편과 여러분이 낳은 아이와 그 공간에서 그렇게 60년 살다가 거기서 죽을 거예요. 그게 내 20, 30대 때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. 나 여기서 죽을 텐데. 그럼 이 공간이 나한테 가장 행복한 공간이 돼야 되는데, 여기서 내가 울면 안 되는데, 내 모든 꿈 여기서 이루어야 되는데,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서 다 해야 되고, 나 25세 결혼했는데 나 한 번도 못 커보고 결혼했어요. 나 여기서 커야 되는데, 그럼 여기서 내가 40대 때 뭐가 되지? 여기서 50대 때 뭐가 되지? 이 공간이 가장 나랑 잘 어울리는 공간이어야 되는데, 그럼 누가 만들어주지? 내가 만들지 누가 만들어요 그걸. 나한테 어울리는 공간은 여러분 못 돌아가요. 갈 게 없어요. 여기서 죽으실 거예요. 이 공간이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곳이어야 돼요.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. 그래서 저 25살 때부터 매일 나한테 맞게 만들려고 애썼어요. 돈 없으면 돈 벌고, 일 없으면 뭐라도 하려고 그러고,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우울하면 나가서 피아노를 뭐 뭐라도 좀 자꾸 배우고, 뭐라도 찔끔찔끔하고 자꾸 계속 배워 조금씩 바꿨거든요. 그렇게 매일 바꾼 지 한 30여 년 되고 지금 54이에요. 그래서 나는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내 살기 제일 좋은 곳이에요. 다른 데 가면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. 여기가 제일 좋고 내 애들이 제일 나한테 잘 맞는 애들이고, 그리고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하고, 여기서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일을 다 해낼 수 있게끔 내가 만들었고, 그렇게 살다 여기서 죽을 거고. 사람이요? 엄청 세상이 넓은 줄 알아요? 아니요, 거기밖에 없어. 뭐 이렇게 가요? 가봤자 여행 한번 가는 거지? 그럼 계속 여기서 살 거 아니야, 그죠? 그곳이 제일 좋아야 된다니까.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. 자, 둘씩 짝짜봐. 아, 갑자기 그렇게 심각해지지 마. 여기서 죽는다 니까 막 우울해지면서, 나 미치겠다, 진짜. 딴 데 못 가는 겨? 네, 못 가요. 못 가. 끝났어. 여기서 죽을 거야. 그러니까 이곳이 제일 좋은 곳이어야 됐고, 꼭 그래야 돼. 자, 옆 사람 둘씩 짝짜봐. 둘씩 짝죠. 아니 그렇게 여섯 명이 다 잡지 말고 둘씩. 그렇게 둘씩 짝을 지다 보면 하나가 왕따 돼 있을 거야, 한 여자가. 그러면 잡아줘 거기. 그래 거기 앞사람 잡아줘. 그래갖고 서로 물어봐. 몇 살이에요? 빨리 물어봐. 물어보세요. 그리고 또 애는 몇이세요? 물어봐. 빨리 얘기해주세요. 애는 몇이요? 누구 있어요? 그렇지. 거기 왜 해주라니까. 같이 해. 서로 물어봐줘. 그럼 옆 사람 눈을 보면서 말해. 어디 못 가.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, 우리. 얘기해주세요. 어디 갈 데가 없어.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.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여기 있는 나의 시간, 내가 45이라는 내 시간,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 온 내 공간, 이게 나한테 가장 잘 맞고 가장 살기 좋고 내가 제대로 잘 만들어 왔나? 만든 사람이 여러분이거든요.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. 아마 그래서 20, 30대는 가장 갈등이 많은 때예요. 가장 갈등이, 왜냐? 이곳에서 이쪽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됐거든. 그리고 충격적이지 않아? 그래서 한 남자랑 사는 것도 되게 충격적이고,
그리고 이 남자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도 충격적이지 않아요? 일찍 들어올 줄 알았지, 그치? 그럼 애 낳으면 막 같이 키우는 줄 알았지? 근데 여러분, 애는 남자가 기르지, 안 낳은 남자는 가끔 키워요.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되게 많이 알게 되잖아? 그래갖고 애를 낳고 나서 남편은 하루 종일 기다리고, 당신 언제 들어와, 언제 들어와? 그러면 잘 안 온다. 그리고 또 여자가 애를 낳으면요, 심리 상태가 신생아가 된다. 29살이 아니야. 마치 한 살처럼 변해. 내 생각엔 스케줄이 똑같아서 그런 것 같아, 애랑. 먹고 자고, 먹고 자고, 먹고 자고. 그러다 보면 한 4시쯤 되면 아빠 언제 오띠나 전화해보자. 아빠 변티 못해요. 안 와, 안 와. 그럼 애가 얼마나 상처 받니? 술도 아빠 기다렸는데 아빠가 안 오잖아? 같이 막 저녁도 먹고 나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안 오잖아? 근데 막 애를 키우는 건 노동이죠. 하루 종일, 여러분, 2시간 하면 즐거움이고요. 원래 2시간 이상 8시간 넘어가면 다 노동이에요.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노동이에요. 얼마나 힘들어.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도 막 저녁 때 되면 너무 힘들고 남편이 들어와서 좀 애 좀 받아 애 씻기려고 그러는데 씻지도 못하고 막 하루 종일 힘들고 그럼 너무 서럽지 않아요? 그럼 막 싸우지. 당신 나 혼자 애 낳냐? 좀 일찍 들어와서 애도 같이 보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? 여러분 그거 알아? 막 억울하고 분하고 승질 부리면 애 또 생긴다? 자꾸 애가 생겨. 그만 싸워. 막 그때 또 나와. 그때 또 나와. 그러면 한 장하지. 이제 28개월짜리 하나 있고 3개월짜리 둘 있어봐. 그러면 하루 종일 정신없어. 죽어나는 거야. 남편 아무리 기다려도 또 알아. 그럼 막 너무 속상해. 화장실도 문 열어놓고 싸는 거 알죠? 그래서 엄마들이 자꾸 나이 들어서도 문 열고 싸는 거예요. 그게 습관이 돼서. 그치? 닫으면 이거 닫으면 큰일 나. 닫으면 안 돼. 금지사항이야. 문 닫고 싸는 거를. 그냥 그래 애를 보지 않아. 3개월짜리 앉혀놓고 28개월짜리 밖에 놓고 엄마 여기 있는데 어휴 예쁜 강아지 금방 나가요.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. 그러다가 애가 확 자빠지면 미친년처럼 문을 쓰고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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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아우 20, 30대가 그렇게 가요. 그러다 보면 어떤지 아세요? 애를 안고 이렇게 막 추석추석거리고 3개월 되네 28개월 되네 저기 누구 막 이러다 보면은 한 오후 한 3시쯤 되면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아씨 나 어떡해 눈물이 난다. 여러분 산후우울증이 뭔지 아세요? 저 좀 따라해주세요. 그럼 나는? 네 그게 산후우울증이에요. 그럼 나는? 나는 어떻게 해야 돼? 그럼 나는이 산후우울증이에요. 그래서 산후우울증이 나쁜 게 아니에요. 거기서 그럼 나는만 계속 자꾸 계속 울기만 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럼 나는이라는 말이 내 마음에 들리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? 너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뜻이야. 너 여기서 죽을 거라는 뜻. 그걸 내가 아까 말로 설명했지 여기서 죽을 거라고. 근데 그 정확히 설명은 못했지만 몸이 아는 거야. 나 여기서 이렇게 죽을 거야.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? 그럼 나는 이 질문을 애와 함께 그 깐난쟁이들과 함께 엄마가 눈물이 뚝 나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 아세요? 여러분에 대해 자기를 되게 사랑해. 포기할 수 없어. 그래서 질문하는 중이야. 너 어떡할 거냐고 스스로. 내가 나한테 가슴 깊이 질문하는 게 산후우울증처럼 보이는 거예요. 산후우울증이라는 이름 붙이지 말고 다른 이름 붙이세요. 저 따라하세요. 그럼 나는? 아, 되게 좋은 질문하는 때야. 그러니까 20, 30대는 울지 마. 알았지? 뭐 남편 늦게 들어와서 울지 말고 애 기르다가 힘들어서 울지 말고 그럼 나는 질문하다 울지 말고 울음 끄쳐. 울음 끄치고 나 따라서 세요. 나는 용이다. 잡룡이다. 그 잡이 아니고 잡룡. 뭐냐면요 저 좀 따라하세요. 잠자는 용.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세상을 살다가 보면 누구나 잠룡의 시기가 있어요. 잠룡의 시기가 뭘까요? 하고 싶은데 못하고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갇혀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곳에 갇혀있는 시기가 인간의 90년 살다 보면 다 있어요. 어쩔 수 없어. 나는 뭔가 하고 싶고 뭐 공부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나는 지금 애 길러야 돼. 얼마간? 15년간. 그게 잠룡의 시기라고요. 그럴 때 울지 마. 여러분 용은 울지 않아요. 울지 말고 건강하게 일어나서 자기 할 일 하세요. 하루에 30분 이상 용처럼 사세요. 한번 용답게 살아봐요. 용답게 사는 게 뭐예요? 내 안에 있는 재능과 노는 거.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잖아. 아, 나 책 꼭 읽고 싶어. 아, 나 교회 다니는데 성경 같은 거 끝까지 한번 완독하는 거 해봐야지. 아, 요번에 내 운전면허증 꼭 따봐야지. 나중에 영어, 저기 여행 갈 거 대비해서 중국어나 영어나 꼭 공부해야지. 이런 거 하라고요. 그래서 남편이 늦게 들어오길 막 기도하는 취미 하나씩 가져, 알았지?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 있잖아.
재봉이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큰일 난다. 소매를 못 받고 끝내. 밑단 처리해야 되는데 남편 들어와서 밥 달라고 그러면 막 그렇게 승질이 나.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? 자기한테 집중하면 남한테 덜 집중하게 되고 서러움이 덜해지고.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? 나답게 사는 게 뭔지 아세요? 나랑 노는 걸 즐거워하는 게 나답게 사는 거예요. 그게 20, 30대 때 하루에 30분이건 1시간이건 어떻게 한다? 용답게 살으라고. 20, 30대는 따라왔어요. 나는 용이다. 잠룡이다. 그래서 용의 시기가 곧 끝나요. 금방 끝나요. 45세, 50세 가까우면 애들이 우리를 싫어해. 그렇게 엄마, 엄마 이럴 때 애들이 다 엄마를 반납한다? 엄마를 반납해. 이제 그만 쓸 거라고. 당신 그만 써도 되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다 가버릴 때가 있어요. 그때 어떤지 아세요? 울지 마. 그때 드디어 뭐래? 드디어 나 용이야. 이제 나간다. 잠룡의 개념을 가져야 용이 되세요. 이게 있어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20, 30대는 항상 용처럼 사는 생각을 하고 나는 용이야. 15년간 용답게 살 거야. 울지 말고.